이제 세 번째야? 네. 오세요. 그럼 가셨어요? 여기 앉으시면 되고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네, 어서 오세요. 무슨 뜻이요? 저 뱀띠요. 뱀띠? 네. 스물 뱀띠, 서른 뱀띠. 서른 뱀띠요. 서른 뱀띠? 네. 31살? 네. 아이고 참 되는 일 없네. 네. 어? 지금 네. 뭐 하고서 놀고? 아니요, 지금 프리랜서 쪽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프리랜서 쪽으로? 생일은? 네. 4월 18일이요. 4월 18일? 네. 답답하다 그래. 성이? 저요? 문씨요. 원래 지금 양아버지가 문씨고요. 원래 본성은 성씨라고 들었거든요. 성씨? 네. 근데 호적에 올려있는 게 뭐? 문씨로 올려있고. 문씨. 네. 근데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저 문씨로 쓰고 있어요. 문씨로 쓰고 있어요? 네. 가물이네? 네? 가물이야. 이 그러면 문씨로 문씨 집안으로 볼게요. 네. 이게 문씨 집안도 만만치 않아. 이는 가물이. 어? 이 실가물이가. 어? 아이고. 올해는 네. 아, 본인이 악삼재기 때문에 네. 구설수 타고 구설수 타요. 구설수 조심하시고 관제 조심하셔야 돼. 관제. 근데 지금도 좀 구설수 안 타는 거는 아니야. 네, 많이 타. 어, 지금 네. 많이 타고 있어. 네. 아이고, 짜증날 정도야. 네. 어? 지금 구설을 많이 타고 있어. 어떻게 네. 하면 좋아? 삼재 안 풀었어? 네, 별도로 그런 건 한 적은 없었거든요. 삼재를 해결하셔야 돼. 본인이. 네. 그래도 돈복은 있어. 돈이, 본인이 돈을 이렇게 옮겨 잡으면 네. 안 나가. 응? 근데 이것도 있네? 아. 어? 직감도 있어? 본인 직감 있죠? 네. 본인 뭐 꿈으로 꾼 거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 한번 꿨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나오는 꿈 좀 꿨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 뭐라 그럴까 저를 다른 사람 몸에 막 넣어보고 막 그렇게 여러 군데 하시고 이것저것 구경시켜주시고 그랬던 꿈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벌써 몇 한 10년 넘게 지났는데도 원래 꿈이라는 게 잊혀져야 되는데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본인이 이 끼가 있어. 나 같은 끼가 있다는 뜻이야. 어? 그거 알지 본인이? 네? 네. 어? 알고는 있죠? 네. 그러니까 한 번씩 답답하면 네. 인들을 찾는 거야. 어? 그래도 돈복은 있는데 많은 돈을 본인이 욕심이 많아. 돈을 그냥 팍팍 벌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때때로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오늘도 오신 거야. 네. 그죠? 네. 결국 자꾸 구설수 같으니까 온 거야. 네. 근데 이끼가 있어서 본인은 내려 3년, 3년이냐 4년이냐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올 가을쯤에 네. 음력으로 8월달, 9월달쯤에 사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술을 좋아해? 본인은 술 좋아해? 아니요, 저희 아버지랑, 그러니까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되게 술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본인은 그리고 부모, 형제 더 없어요. 네,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은 독불장군이야. 네.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먹고 살아야 돼.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잘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본인은 짠돌이야. 네. 본인 돈에, 주먹에 돈이 들어오면 안 나가. 네. 어? 뭐를 하나를 생각을 해도 한두 번,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야. 옷 하나 사더라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야. 네. 그죠? 네. 하긴 그거는 잘하는 거야. 어? 결혼하려면 내 목표가 있거든. 결혼했어요? 네. 어휴, 그렇게 안 보여 근데. 애띠어 보여? 네. 응? 와이프는 몇 살? 와이프하고도 투닥투닥 할 텐데? 네. 지금 36이거든요. 와이프가? 네. 연상을 만났어? 네. 쥐떼하고 뱀떼를 만났어? 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러지. 생일은? 3월 14일이야. 3월 14일? 네, 84년생 3월 14일이야. 와이프 성이 뭐예요? 박씨야. 박씨? 네. 결혼 일찍 했네? 네. 애기? 지금 3살, 아, 2살. 2살? 네. 개띠야?
닭띠죠? 닭띠면 세 살이지. 아, 세 살이구나. 예. 아이고, 이렇게 삼자니까, 삼자가 둘이, 한 집에 둘이 있으니까 힘들지. 네. 생일은? 아, 17년 3월 9일생이야. 3월 9일생? 네. 딸? 네, 딸이야. 아이고. 아니,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늘었는데 왜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소리가 나와? 어? 그런 적도 있어. 지금 많이 힘들어가지고 좀. 어. 네. 지금 막 이 부부간에 왜 이렇게 왜 자꾸 싸웠어? 응? 지금 그런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네. 자꾸 마찰이 있어? 네. 싸워? 응? 아이고 근데 본인 조심해야 된다. 엄마가 인간 바람 불지 않으면 본인이 인간 바람 불어. 인간 바람은 뭔지 알죠? 그게 뭐예요? 인간 바람이라는 건 사람. 본인이 애인이 있든가 네. 와이프가 애인이 있든가 그래. 그게 인간바람이라는 거야. 응? 그건 아시지? 뱀떼하고 네. 쥐떼하고 사니까 응? 힘들지. 그래도 본인이 그래도 뱀떼니까 다행인 줄 알아. 아. 여자가 뱀떼였으면 본인 못 살아. 뛰쳐나가야 돼. 응? 근데 와이프는 본인에 진짜 엄청 불만이야. 네. 돈 이거 누가 관리해? 본인이 네. 관리하지?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불만이 있지. 어? 돈 안 준다고. 왜 그래? 그래도 여자 쓸 만큼 써야지. 쓸 만큼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와이프는 그거 못 마땅한데?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없잖아. 어, 없잖아 네. 있어. 그치? 네. 근데 본인은 본인 목표가 있어. 네. 목표가 있어서 지금 돈을 움켜잡고 지금 안 주는 거거든? 아이고, 바람이다. 본인, 지금 직장에서도, 이 직장 생활 하는 건데도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 네. 응? 직업을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도 있어. 네. 응? 이동수, 본인 이동수가 있어. 네. 이동수도 있어요. 네, 지금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응. 이동수가 있어, 근데. 어차피 직장에서 마음이 떴어요. 네. 응. 본인 직장 바꾸는 것도 좀 있으면 바꾸겠어. 응?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 응? 근데, 장사를 하든 사업 같은 거는 안 돼. 아, 그래요? 응. 뭘 지금 본인이 지금 뭐를 하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 네. 해도 괜찮은가, 우선? 네. 근데, 안 돼. 응? 까먹을 수가 있어. 네. 까먹어, 백발백중 까먹어, 그거는. 네. 아휴, 박 씨가 지금 문 씨가 좀 장난 아니다. 머리가 아프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아파. 응? 제사법을 안 지내주나, 이렇게 머리가 아파. 배가 고프고. 아휴, 근데, 아, 뭐, 자꾸, 이 집안에도 자꾸 이렇게 빌든 할머니가 자꾸 나와서 난리야. 그래서 지금, 얼마, 한 몇 개월 전에 점집을 갔었는데, 저거 내림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받긴 해야 되나라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모르겠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안 겪어도 될 일을 저는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겪고 많이 겪고거든 지금.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은 쭉 내려갔다가 또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또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내가 방울 밭에 내가 흔들어야 됐잖아. 네. 어? 본인이 무당대팔자거든. 근데 선생을 잘 고르셔. 본인이 선생을 잘 고르면 네. 성수 장부를 할 것이고 이 신의 길을 가는 거는. 네. 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장사 같은 거는 안 돼. 다 금전 내려 저기를 까먹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신의 길 가는 것도 네. 정답일 거예요. 선생만 잘 골라서 네. 이 길 가셔. 차라리 네. 가시는 게 나을 거야. 어? 이 고통을 받으니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꿈꾼 거 없냐고. 네. 결국 그 본인의 집 동자가 왕래를 한단 말이야. 이 촉이 좋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네. 동자가 촉을 주는 거거든. 응? 동자가. 근데 와이프하고 상의를 하셨어? 그 와이프는 뭐 가야 된다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도 긴가민가 확실히 그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네. 나는 웬만하면 제자를 안 내거든요. 네. 제자를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네. 그리고 눌러줄 수 있으면 내가 눌러줘요. 네. 근데 본인은 어쩔 수 없어. 받으셔야 돼. 너무너무 설고퍼. 한이 맺혀. 어렸을 때부터 네. 부모도 모르고 어? 양부모 부모한테서 큰 게 네. 너무너무 한이 맺히고 나는 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몰라. 지금 할머니가 자꾸 울라고 그래. 눈물 나 사실은. 근데 본인이 할머니가 많이 앞장섰다. 응? 가셔야지 어쩔 수 없어. 그냥 무당돼. 무당돼서 네. 편하게 살아. 아유, 지금 아주 안쓰러워 죽겠어. 지금 그런다. 무당 되라 그런다. 내 입에서 무당 되 그 소리면 백발백중 네. 무당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무당 가라는 소리 안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어. 나 이거 아까 내가 흔들어 댔잖아. 네. 어? 이걸 이렇게 던지고 싶어. 내가 이걸 흔들어 대고 던지고 싶다라면 네. 무당이거든. 어? 나는 웬만해서 무당 안 만드는데 안 만들라 그러는데 자꾸 나 이거 흔들고 싶어. 어? 던져서 이걸 이렇게 그냥 훅 던지고 싶어. 이거를 내가 이렇게 던져준다면 본인 무당 돼도 어쩔 수 없어. 어? 본인도 이거를 나의 마지막 듣고 결정한다고 온 거야, 사실은. 네. 그죠? 네. 응? 응. 가. 가자. 이 길 가자. 응? 그런다. 이 길 가자. 그런다. 아, 할머니가요? 응. 내 새끼 내가 거둬야지 누가 거두냐 그런다. 응? 내 새끼를 내가 인자는 거둘란다 그래. 응? 본인이 저 여지 이렇게 온 것도 이유가 있네. 응? 본인 내 거 보고선 찍어서 왔잖아. 그죠? 네. 그래서 윤공의지 전화해서 온 거죠? 네. 할머니가 일로 이끌었거든 사실은. 본인 할머니가. 본인 할머니가 보셨어? 아니요. 한 번도 못 보셨지? 네. 본인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많이 이뻐했어. 근데 본인 부모 돌아가신 거 알아요? 네? 부모 돌아가신 거 아니야? 몰라. 모르죠? 네. 본인 부모들 없어. 그 느낌 못 받았어?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그러니까 힘들다고 했을 때 막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 막 찾아가서 힘들다고 막 그렇게 하소연도 하고 막 그랬었던 적 그런 거. 본인 할머니가 네. 본인 할머니가 삼대부리 할머니야.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로 오는 거야. 어? 본인은 여신이 많아. 어? 여신 삼대부리 할머니가 이거 흔들어가면서 내 새끼 내가 거둘란다 그래. 그리고 본인 불사할머니죠. 불사할머니 대신할머니 같이 손잡고 오시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 친할머니가 대신할머니로 오는 거예요. 불사할머니 삼대부리 할머니가 오시는 거고. 어? 본인네 할아버지는 신장 할아버지로 오시는 거고. 어? 신장 할아버지. 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돼. 인정은 하긴 하는데. 망설일 거 없어. 네. 지금 본인이 들쑥들쑥하고 네. 안정을 못하고 하는 거는 신선생을 지금 찾으러 다니는 거야. 어? 근데 이제 내 거를 왜 찾게 유튜브를 보면서 아 내 거를 찍어서 왔다라면 네. 이유가 있어서 온 거지. 그죠? 네. 본인 눈에도 아마 내가 눈에 찰 거야. 그죠? 네. 다른 선생님도 눈에 안 찼어. 네. 그래서 오신 거야. 응? 가시겠어? 가야 된다면 가야겠죠. 무조건. 어쩔 수 없지. 가. 내가 잘 이끌어 줄 테니까 가. 어쩔 수 없어. 어? 할머니가 나한테 보낸 이유가 있다고. 아우, 자꾸 눈물 나니까. 내 자식처럼 걷어달라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아우, 나도 왜 이렇게 눈물 날라고 그래. 응?
근데 진짜 솔직히 참 진짜 남들이 이제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들을 저는 겪고 있긴 많이 겪었어 어렸을 네. 때부터. 죽으려고 본인이 죽으려고 또 맘도 먹었다 그랬다. 네. 어쩌면 좋니? 할머니가 근데 아가 그냥 아우 나 눈물 날라 그래. 아우 어쩌면 좋니 나 지금 아우. 치그나 불쌍해 죽겠어 아주 할머니가 우리 자손 좀 우리 손자 새끼 좀 걷어주라 그랬는데 할머니 왜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적을 하셔 아이고 이 할머니가 본인 할머니가 뭐 엄청 까다로운 분이거든 까탈스러워 본인도 까탈스럽잖아 네 응? 요만하게 지저분한 꼴도 못 봐 그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본인이 했지 실려서 그거 알아? 본인이 까탈스러운 게 아니야 할머니가 까탈스러워 성격도 까칠하기도 하고 성격도 까칠해 네. 내가 그 모든 걸 내가 다 지금 보고 앉아있잖아 네. 어? 사람 고르는 것도 사람 이 친구도 새기는 것도 아무나 안 새겨 의심도 많고 의심도 많고 네. 진짜 응? 나였지 본인이 아기 얘는 나였지 피해를 입힐 것 같아 벌써 네. 읽고 앉았어 간장을 그치? 네 아, 어쩌면 좋냐 아우 눈물밖에 안 나고 가야지 아가 이 길 가자 그런다 가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느니 네. 그거 그런다 할머니가 너는 인간 믿고 못 살아 이놈아 그런다 어? 네 와이프가 있다는데 늘 외로워 너는 네. 네 자식 있고 네 와이프가 있다는데 늘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 응? 지금 그런다 그치? 네. 인간 믿고 못 사는 사주팔자 신명 믿고 살고 가고 네가 해로운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면서 가자 아가 그런다 내가 너를 능력 주마 네가 아주 네가 그리고 돈에 나는 한이 맺혀서 내 새끼에게 돈을 많이 벌어줄란다 그런다 응? 또는 내가만 지대로 내를 앞세웠을 때는 내 새끼 고생 안 시키려고 앞세우는겨 그래 응? 네. 아휴 원통하고 가련하고 가슴이 찢어진다 응?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아휴 아휴 나 눈물 날 것 같아 죽겠어 아주 마음이 따뜻한 선생을 만나야 된다 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이 길도 네가 끌려 뭐에 끌려서 미친 듯이 왔어. 네 오늘 그래. 솔직히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근데 모르게 왔어 네가 네. 여기 그지? 네. 그래 마음을 결정해. 알겠습니다. 결정했을 거야 그지? 네. 내림 받자 그냥 내림 받아서 네. 편하게 가자. 응? 알았지? 네. 그래. 아까도 저 기다려. 네, 알겠습니다. 용공님. 네. 아이고 눈물 나 죽겠네. 맞습니다. 처음 불렀어요? 맞죠? 배고픈 줄 알아.